마지막 경기에서 재밌군요. 네. 결승전 같아요. 네. 2대2 동점. 결승전 내용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두 선수 모두 정말 잘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건 선수의 공격으로 마지막 5세트 출발하겠습니다. 5세트는 11점 경기로 펼쳐집니다. 역시 백샷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것 같네요. 네. 자, 앞돌리기인데 두께가 조금 두껍지만 길게 퍼져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짧아요. 네, 짧아요. 두께가 좀 두꺼웠습니다. 강민구 선수도 짧게 빠져나가는 앞돌리기 초구였었는데 김인곤 선수도 마찬가지로 짧게 빠져나갑니다. 네. 자, 일단 이번 경기 정말 잘하고 있지만 강민구 선수에게는 조금 불운적인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 불운적인 요소가 이 바로 전 세트에서는 행운으로 왔잖아요. 상대방이 실수를 해줬잖아요. 그게 또 행운인 거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흐름이 강민구 선수한테 좀 넘어갔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옆돌리기 네. 첫 득점 또 그 흐름은 잡아야지만이 본인 흐름이 됩니다. 4세트까지 오면서 다 초구를 놓쳤고 그러나 초구를 놓친 선수가 다 이겼어요. 마지막 5세트는 여러 가지 변수가 숨어 있을 텐데 먼저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 키스를 얇게 빼려고 할까요? 두껍게 빼려고 할까요? 아, 두껍게 갔어요. 여기서 한 번에 키스가 더 있는데 그렇죠. 자, 흰 공 위험합니다. 네. 자, 모일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맞았습니다. 네, 박빙으로 갔었네요. 두껍게 맞추면서 옆돌리기. 자, 이 공이 키스가 나면서 안 맞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인건 선수는 맨 마지막 실수를 빨리 잊어야 됩니다. 떠올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잊으면 다시 한번 또 흐름을 잡아올 수 있어요. 자, 신중하게. 김인건 선수의 뒤돌리기. 네, 좋습니다. 잘 쳤어요. 깨끗하게 성공. 자, 지금 상당히 배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잘 쳤거든요. 참 냉정하네요.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오늘 제가 생각해 본 건데 팀리그에 정말 좀 적합한 선수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김인건 선수의 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저 팀리그에 이 선수 있으면 정말 무시무시하겠는데요. 네, 지금 원백크샷. 야, 아, 좋습니다. 멋지게 들어가네요. 네. 자, 지금 원백크샷 살짝 업스트록도 해줬고 그리고 회전력을 주지 않은 상태로 각도를 만들어냈거든요. 자, 강민구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동점을 만들어놨는데 5세트는 김인건 선수가 먼저 달아납니다. 네. 자, 횡단으로 가나요? 옆돌리기인가요? 회전이 좀 많죠? 옆돌리기 같죠? 옆돌리기로 가지 않을까요? 자, 볼게요. 자, 옆돌리... 아, 이거 키스가... 자, 그래도 자 한번 이거 봐야죠. 한 번에 행운이 더 있어요. 아, 오! 안 맞았네요. 오늘 이것까지 맞았으면 김인건 선수의 날입니다. 네. 거의 행운도 있을 뻔했습니다. 네. 거의 지금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안 맞고 지나갑니다. 네. 자, 지금 배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각도가 나올까요? 이게 뒤돌. 아,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보죠. 지금은 다시 살펴봐야 될 공인 게 꺾어놓는 걸로 각도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뒤돌려치기를 치기에는. 그래서 강민구 선수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네. 자, 3뱅크도 근데 쉽진 않네요. 정말 적당한 두께에 맞아야 돼요. 강민구 선수의 뱅크샷.
짝 정말 하나 안 들어가네요. 잘 네. 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도 상황으로 적당한 두께에 맞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얇거나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큰 상황이었거든요. 야, 이건 너무 아깝네요. 그렇죠. 오늘 강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몇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쳐야 됩니다. 지금 이벤치를 비껴치기가 아 짧아요.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1초 컨트롤에 너무 신경을 썼나 봐요. 지금은 한샷한 샷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긴장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냉철함을 잃지 않고 있는 김인권 선수예요. 네. 자, 지금 이베치 같은 경우도 실수가 좀 있었지만 일단은 상대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만한 공을 줬습니다. 자코너 지금은 돌고 짧게 빠져나가네요. 밀림을 조금 부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 선수 강하게 돌려놨습니다만 짧게 벗어나는 공격이었습니다. 워낙 이런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강민구 선수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한 선수인 거고, 그 강한 선수를 상대로 김인권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요. 더블 아, 쿠션. 지금도 잘 세웠는데 너무 섰어요. 아, 이 더블 쿠션 들어가지 않네요. 네. 아, 이건 세워치기를 하는 게 정답이긴 하거든요. 당점을 낮춰서 투쿠션까지 보내는 각도는 잘 만들었는데 너무 세워졌습니다. 3점의 김인권 선수 마지막 5세트에서 강민구 선수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돌리기인데 일단은 상당히 예민한 원쿠션 지점입니다. 아,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방향이 틀어지네요. 네. 옆돌리기 키스의 강민구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접구를 자연스럽게 내리는 두께를 사용했을 때 원쿠션이 코너에 너무 가까워지거든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던 강민구 선수였을 것 같습니다. 자, 16강전에서 김인권 선수와 강민구 선수는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3뱅크로 갑니다. 김인권 선수 뱅크샷. 조금 길었어요. 네, 퍼지네요. 몇 번의 3뱅크가 짧게 빠졌거든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 길게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빨간 공과 노란 공이 거의 지금 붙어 있는 상황에서 강민구 선수. 오늘 저런 배치가 정말 많았죠? 예. 좀 잊혀지나 했었더니 네. 다시 좀 저렇게 돌아왔어요. 강민구 선수에게 저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한 네다섯 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자, 3뱅크가 확률도 좋지 않게 서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점 주기가 어려워요. 뱅크샷. 자, 자, 기대를 한번 이것도 걸어볼까요? 이렇게 안 맞네요. 네. 자, 오늘 강민구 선수는 정말 안 풀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잘 쳐도 안 맞고, 그렇다고 실수해도, 네,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대2를 만들고 힘들게 이렇게 승부를 내주지 않는 점은 그만큼 대단한 강민구 거죠. 선수의 내공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네. 자, 김인권 선수는 여기서 찬스를 잡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컨트롤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분리가 커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아, 이거 너무 의식했나요? 안 들어가네요. 자, 의식을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민구 선수에게 공이 왔어요.
야, 이 옆돌리기는 본인도 확실하게 들어갔다 싶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짧게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 김인건 선수는 일족구의 위치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만 타격이 들어가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강민우 선수의 옆돌리기. 짧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공. 자, 득점된 이후에도 배치가 나쁘지 않게 섰습니다. 워낙 두 선수들의 실력이 좋다 보니까 한점 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배치가 나쁘지 않게 섰기 때문에 장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오, 지금 대전을 흰공으로 네, 흰 공을 가는군요. 먼저 선택합니다. 자, 빨간 공을 대전을 쳤을 때, 자신 있어요. 아, 들어갑니다. 이건 정말 잘 쳤네요. 빨간 공 대전 쳤을 때 일단 키스는 별로 없어 보였는데, 공이 너무 묶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네. 보다 확실한 공을 흰공을, 네, 선택했어요. 흰공을 선택하고 하단 당점을 이용해 줬습니다. 앞돌리기 공격으로 정확한 득점 올려줬고요. 옆돌리기가 또 무난하게 퍼뜨려줄 수 있어요. 두껍게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역전 성공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4점. 자, 그리고 강민구 선수가 상당히 잘 치는 비껴치기 형태로 이어집니다, 공이. 생각보다 회전을 넉넉하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성공. 좋습니다. 다시 한점 추가. 강민구 선수는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세트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강민구. 김인건 선수도 잘 하고 있고, 또 강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두 선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좀 숙제가 한번 왔거든요. 이적구 위치가 좋긴 한데, 그래도 쿠션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빅볼 위치가 아니에요. 자, 그래도 잘 네, 맞춰냅니다. 좋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가 역시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네. 알아도 안 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강민구 선수는 딱그 해법을 알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자, 지금 상당히 예민한 공인데 일족구 키스를 빼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일족구 자연스럽게 돌려놨고 포지션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 잘 칩니다. 예리하게 파고 들어갔네요. 네. 돌았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옆돌리기 처리를 오늘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옆돌리기가 너무 좋죠, 지금. 코너 잘 돌아서 득점 성공 7점. 자, 지금은 이제 세워치기 내지는 뒤돌려치기 길게를 칠것 같은데요. 뒤돌려치기 길게 갔어요. 뒤돌리기 빨려 들어갑니다. 네. 석점 남아 있습니다. 8점의 강민구. 확실히 포지션 플레이가 워낙 좋은 강민구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7점, 8점 정도가 나오는 동안 난구가 별로 없죠. 네, 그러나 그이 7점까지 나오기 전까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오늘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했는데 세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치가 성공되면은 거의 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스피샷. 좋습니다. 척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점, 2점 남아 있습니다. 자, 김인건 선수는 기회만 보고 있어요. 아까 그 실수가 머릿속에 네. 계속 남을 것 같은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만, 강민구 선수의 공격이 끝나질 않습니다. 지금 두근두근하는 상황이죠? 지금도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이죠. 지금 뭔가 망설이고 있는 게,
아, 지금 기울기가 조금 두께를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 두께 안 쓰고 갑니다. 되돌리게. 길게. 5 쿠션. 네,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점 강민구 선수. 매치 포인트. 자, 강민구 선수 이제 1점 남았어요. 김민건 선수의 차례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켜치기로 마지막 공격이 될수 마무리가 있을까요? 지어질 것 같습니다. 비켜치기 네. 마무리 공격으로 통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강민구 승리 11대 3으로 3대 2 역전승을 거두면서 강민구 선수가 8강에 올라갑니다. 야, 오늘 정말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10점을 치면서 강민구 선수 잡아내네요. 네. 자, 김민곤 선수는 정말 그한 번의 뼈아픈 실수 때문에 세트를 놓쳤지만 오늘 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김민건 선수는 좀 아쉽게 됐어요. 네. 그래도 또 제가 봤을 때는 김민곤 선수 정도의 실력이라면 조만간 팀리그에서 보지 네네.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임팩트 있는 오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왜 강동궁 선수가 그때 힘들어했는지 알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강민구 선수까지도 오늘 끝까지 괴롭히면서 어떻게 보면 김민건 선수에게 그 4세트 때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놓치면서 결국 승부가 5세트까지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빙 게임이었어요. 박빙 게임이었고 강민구 선수가 맨 마지막에 장타가 한번 나오고 이렇게 돼서 승부가 나서 그렇지 또 이게 장타가 안 나왔으면 이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